호치민에서 간단하게 여행을 가보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해드릴게요. 여기는 호치민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미토라는 곳이에요. 다리를 건너 섬으로 들어가면 아 맞다 여기가 동남아였지 하는 착각을 할 수 있는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사장교회 중심에서 풍경을 즐길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무섭습니다. 여행을 왔으니 맛있는 음식은 빠질 수 없죠. 호띠우집을 찾아왔습니다. 주소는 더보기란에 적어놓겠습니다. 맛있다고 소문나서 찾아왔는데 먹다보니 알게 됐습니다. 채식 호띠우였어요. 베트남에서 빠질 수 없는 스팅 한 병도 시켜주시고 콸콸콸콸콸 따라줍니다. 얼음전에 부어먹는 스팅은 정말 맛있어요. 남부 음식은 전체적으로 달아서 라임 총 3조각 짜주시고 신맛이 적절하게 음식에 배이도록 잘 섞어줍니다. 찍어먹을 칠리소스랑 해선장 소스를 준비해줍니다. 튀긴 두부 한입 면 후루룩 해줍니다. 버섯 먹고 고기 먹어주고 이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고기에서 콩고기 맛이 났어요. 그래도 맛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국물 한번 떠먹어주고 면 한 번 더 후루룩. 맑은 국물은 먹어봤으니 빨간 국물이 땡기네요. 매운 고추기름도 넣어줍니다. 한 번 넣으면 정 없으니까 총 네 번 넣어줘요. 잘 섞어서 국물 한 입. 맵습니다. 혹시라도 드실 예정이면 조금만 넣으세요. 자, 본격적으로 후띠우를 뽀개봅니다. 채식 후띠우라 그런지 국물 베이스가 가볍습니다. 돼지고기 육수가 생각났지만 정말 맛을 잘 살렸습니다. 유부튀김 한입. 바사삭. 바삭함이 살아있고 안에 만두처럼 무언가가 있어요. 제일 맛있었습니다. 스팅 한 모금. 꿀꺽. 한 번 더 호루룩. 야들야들한 무도 한입. 무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 매워. 어느새 바닥이 보이네요. 국물 호로록. 너무 매워서 그릇을 들고는 못 먹겠어요. 네, 뭐든지 적당히가 최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팅 꿀꺽. 밥을 다 먹고 강가에 앉아 강멍 실컷 때린 후에 로컬 커피숍으로 갑니다. 토요일이지만 관광객들이 많지 않은 한산에서 너무 좋아요. 베트남식 핑커피 카페 나를 시키고 똑똑 떨어지는 커피를 바라봅니다. 뭔가 베트남 사는 기분이 물씬 풍겨서 좋네요. 시간되면 미토 당일 여행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